코로나19 예방 백신 그 접종과 관련된 좀 우리 그 언론의 보도 태도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면 그 28일 날 일단 그 접종 계획을 발표를 할것 같고, 예. 빠르면 아마 다음 달 초부터 이제 접종이 이제 접종이 들어갈 계획이에요. 접종이 들어갈 것 같아요. 설이 2월 20일인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전에 아마 시작을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 언론들이, 외국에서 이제 화이자와 계약했다는 뭐 그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게 7, 8월 이때부터예요. 그때부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막 돈 퍼부어가면서 여기 미리 성금을 계약하고 이게 알려지면 우리나라는 뭐 하냐. 그때부터 계속 한국은 뭐 하냐, 한국은 뭐 하냐, 우리나라는 뭐 하냐, 뭐 백신 맞긴 맞는 거냐라고 계속 떠들었죠. 그렇죠. 그게 11월, 그게 이제 또 화이자가 미국에서 그 사용 승인 받고 12월 초에 영국에서 첫 접종 계획이 잡히고 12월 15일부터 미국 접종 계획도 시작했던 뭐 하면서부터 뭐 우리나라는 뭐 1년 내내 못 받을 거다. 20년 내내 못 받을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1억 명 확보했는데 한국은 제로 뭐 이래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저기 빠르면 3월, 한국은 늦어도 3월,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막 보도를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뭐 백신 주권을 상실했다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있느냐?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2월 접종 시작, 11월 그 뭐죠? 집단 면역 완성 이라는 얘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12월 중순에 아스트라제네카 계약을 하고 12월 31일까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등등 모두 다 계약해서 그때 12월 말까지 5,600만 명분을 확보를 했죠. 올해는 4,400만 했다가 하도 그러니까 이제 1,000만 명부터 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1월 달로 넘어와서 영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저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근데 뭐 부작용 같은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지금 유럽에서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두 개가 제일 메인이잖아요. 둘다 지금 접종이 중단돼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뭐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게 이제 그 이제 화이자는 미국하고 벨기에에서 생산하는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딱 미국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유럽하고 기타 일본까지 우리나라까지 다 벨기에 생산 분을 전달을 받는데 이 수요 판단이 잘못돼서 증설 계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산 시설 늘리느라고 일주일 동안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백신이 한달 간격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 텀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오늘 400, 뭐300몇명 이렇지 않습니까? 어제 25일 기준으로 일본만 해도 4천 명이고 미국은 20만 명이고 하루 확진자가 영국은 3만 명이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백신 말고는 이제 방역 대책이 방법이 없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연 면역이 형성되거나. 예.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인도에서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인도 공장에서 불이 난 거예요. 아, 맞아. 그 뉴스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몽땅 다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때문에 조금씩 지금 전달 일정이 연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충분한 보통 이게 이제 동물 실험 거치고 임상 1, 2, 3상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3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장기간 다수의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이제 그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워낙 코로나19의 그 상황이 시급하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3상 실험을 거치지 않고 지금 이제 백신이 지금 시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이런 말 하면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국에서 어느 그렇죠. 정도의 이 백신 그 예방 효과 따른 부작용 같은 거를 점검해 가면서 우리는 하고 있죠. 해도 우리는 그게 우리 무슨 정부의 걱정이 원래 방침이었던 입장이었고 것 그대로 같아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일 나는 건 일본이에요. 일본은 이제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유럽은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되게 1:2나 1:3쯤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훨씬 많아요. 근데 화이자, 이거 일본은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1:1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공을 들이느라고 들여서. 화이자가 엄청 비싸잖아요. 네. 거의 7, 8배 가격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저 3분기가 7월부터죠. 7월 달 공급 예정이에요. 화이자. 네. 근데 멀찍이 잡아놓은 건데, 일본은 6월까지 접종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 올림픽 때문에 그렇구나. 때. 예. 그리고 6월까지 화이자에서 1억 명어치를 공급하기로 아하.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근데 계약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는데, 그 6천만 명분을 네. 합의를 했는데, 그걸 7,200만 명분을 늘리면서 6월까지도 어렵고, 12월까지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계약이 된 거예요. 일본에서? 네. 그러니까 6월 공급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보도들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거 보도한 게 JTBC하고 MBC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야곱신문, 이제 메디 예, 쪽, 예. 그쪽하고. 그래서 지금, 며칠 한 5일 전에 관방부장관이 6월까지 못한다, 접종 가능하다 했다가 어젠가 그젠가 관방장관이 접종 일정을 지금 밝힐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을 바꿀 지경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오로지 이 화이자에 올인한 거예요. 그런 거네. 예. 그 바람이 대단히 위험한 예.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작년까지 보면은 언론의 이 보도 태도는 이제 그 안전한 사실은 접종 부분들과 아 또 뭐 빠른 접종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적당히 균형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로지 모든 언론의 보도 태도가 왜 다른 나라는 1월부터 시작한다는데 또는 12월 말부터 시작한다는데 왜 우리는 빠르면 2월 뭐 이러냐 해서 우리는 오로지 모든 언론은 그냥 그 백신은 무조건 빨리 맞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장땡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몰아갔는데 저도 사실 걱정했던 게 이런 언론의 그 이 보도 태도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좀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 조금 약간 아니, 그런 하도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좀 더 네. 확보를 했죠. 근데 이제 네. 기조는 그대로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가령 이것이 만약에 우리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일본이 화이자에 올인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에 올인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 이유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네. 국내 생산이 예정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더 많이 생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상당히 실험이 좀 늦어진 거죠. 네. 그 돌발 변수가 생겼죠. 예, 그 변수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끝까지 우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베이스로 간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공급이 네. 가능하니까. 예. 네. 자, 여기서 이제 국내 언론들의 이제 그 우리 예방 백신과 관련된 보도와 달리 네. 외신에서는 좀 어떻게 지금 한국의 그 이 백신 정책 네. 이걸 평가하는지 좀 그래서 한번 궁금한데요, 한번.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고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언론은 다 뭐 백신 후진국이다 막 이런 보도만 막 몇 개월 동안 하는데 사실 해외 언론들은 보도 태도가 다릅니다. 오히려 아시아권 국가, 특히 한국을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은 백신 도입이 왜 늦는가, 그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하는 보도들이 집중적으로 1, 2주 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제가 좀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제 화면 좀 노트북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몇 개. 이거 더 가디언이거든요? 가디언 보도인데,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게 보면은, 제목이 이렇잖아요. 아 이게 왜 한국말로 자동 번역되냐? 아이씨.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왔어요. 이게 원래 영어로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영어 제목이 이거예요. Why the delay? The nations waiting to see how COVID vaccination unfolds. 그러니까 왜 아시아권 국가들이 오히려 백신 그러니까 방역 되게 잘했는데 왜 백신 도입이 늦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보도들이 오히려 나오고 있어요. 가디언뿐만이 아니에요. 블룸버그 통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Why many Asian countries are being cautious on vaccines 이 제목이에요. 제가 핵심만 설명드릴게요. 이분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하는 국가들이 각 아시아권 국가들에게 이제 백신이 이제 구입을 하는 대신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라는 거야. 뭐냐면 책임 면제 각서. 네. 백신이 사실 완벽하게 그저 3상 임상시험 좀 불안한 상태로 이제 공급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비싸게 팔아놓고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 책임 안 지면 그거는 다 우리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약회사들이 그거를 지금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 정부가 그것에 끌려가야 할 정도로 상황이 위급하냐?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시드니, 호주 이런 나라들을 좀 예로 들거든요. 다 그런 그 제약회사들과의 어떤 그 어떤 뭐지 어떤 관계 속에서 끌려다니지 않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계약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짚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다시 좀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특히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이제 여러 이제 쭉 이야기들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제레미 림 교수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싱가포르의 어떤 교수예요. 이제 보건 당국 뭐 이렇게 자문하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겁니다. It doesn't matter how fast you are, it's how strong you finish. 이게 뭔 소리냐면, 백신을 도입하는 이유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집단 면역을 하려면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백신을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광범위한 숫자가 한꺼번에, 예, 그렇게 해야만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냥 백신 그냥 덜렁 구입해 놓고 뭐 한 1년 있다 맞추고 2년 있다 맞추고, 그리고 어떤 집단 경상도 한 1년 전에 맞추고 서울은 1년 후에 맞추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집단으로 빠바바바바 이렇게 맞춰야만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 교수가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how fast, 얼마나 빨리 백신을 구입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how strong you finish. 얼마나 빨리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끝내느냐가 더 핵심인 거다. 그래서 백신을 빨리 도입하는 것에 절대 목매지 말아라. 근데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왔을 때 이거 도입은 했지만 정작 안 맞을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 신뢰도 확보가 우선인데, 근데 백신을 만약에 구입은 해왔는데, 비싼 돈을 구입해왔는데 만약에 다들 안 맞아, 그럼 6개월, 1년, 그럼 유통기한 지나버려서 백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디제스터가 재앙이 된다라고 이 사람은 설명을 해요. 이 기사 속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디언이랑 블룸버그 통신이 짚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그래서, 부분들을 우리 언론들이 모르겠어요. 일부러 감추는 건지 얘기를 안 해요. 그전 보건부 장관이 바뀌었나? 그 중에 박능우 장관이 네네. 외국 업체, 그러니까 백신 생산 업체에서 강력하게 우리한테 오퍼를 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 코웃음 쳤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 발언도 그 가디언지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 네. 박능우 장관을 주목해요. 네. 백신 생산 업체 입장에서는 이 백신이 효과가 있어야지 돼요. 네. 그러면 잘 먹힐 만한 코호트에다가 먼저 풀어야지 돼요. 네. 전 세계에서 백신이 가장 잘 먹힐 집단이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것은 약효,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약효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이그제큐티브,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수용성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 통틀어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정부가 하자 그러면 믿고 따라주고 백신 수용도 70%가 맞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나라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민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렇죠. mRNA를 어떻게 믿어, 그거를. 책임면제각서 근데 요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네. 백신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요구를 먹으면서도 15일에 그 수송. 네. 이제 그 식약처에서 승인하는 과정, 그 다음에 비행기로 수송해 오는, 도입해 오는 과정, 그 다음에 수송하는 과정, 접종하고 하는 과정에 대한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15일 날. 그 다음에 20일 날인가 22일 날에 수송과 보관을 담당할 업체들을 선정하고 계약을 다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생산은 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추적이 안 돼. 그렇죠. 이, 그 회, 다 아시겠지만,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수송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거 준비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요. 무조건 그냥, 12월 30일
일까지 몇 천만 그렇죠. 명 하겠다 목표만 제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하는데 가질 않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백신이 생산돼서 전달될 때까지 어디에 가 있는지 추적 자체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받아야지 되는데 네네. 생산됐다고 하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나한테 올 때 어디가 그렇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기사에도 바로 그런 부분을 다 짚습니다. 해외의 어떤 유통 사례 그리고 유통의 효율성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도입하는 게 사실은 현명한 거다. 예. 그래서 네. 그 준비를 다 해서 네. 계약을 다 했는데 네. 거기에 네. 이제 아까지 뭐 벤처 업체까지 다 해서 아주 스마트한 추적 장치 추적 시스템 네. 등등 해서 하고 최종적으로 엊그제 25일 날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정은경 전장이 쭉 네. 일정을 보고를 했죠. 그리고 28일 날 접종 일정만 발표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언제 맞을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저 9월 달 접종 대상이에요. 아니 전 조준동 네. 기자들이 먼저 안 맞을 거야. 내가 왜 먼저 맞아? 이렇게 진짜 체계적으로 준비할 거 다 하고 네. 따질 거 다 따지고 네.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국이 도상 훈련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상 훈련. 네. 네. 아 그 뭐요? 도상 훈련. 도상 훈련. 들어오면 어디로 하고, 아, 정말요? 이런 거를, 뭐, 그, 군대 한, 훈련식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방역을 초기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이, 코로나19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상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묘하게 맞은 것이죠. 그렇게 준비를 또박또박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면, 11월, 미국은 올해 안에 다 못 만든다는 것이 거의 확정돼 있어요. 올해 안에 다 집단 면역 불가능하다. 지금 추세를 봐서. 그다음에 일본은 올림픽만 잘 넘기면 좋겠는데 미국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최대한 미국에 맞춘다. 그러니까 일본의 계약 물량이 12월까지 올지도 지금 불명확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이자 물량이 전체 4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다가 코백스 물량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코백스 물량이 후진국을 위한 건데 우리 그거 뭐 별거 없다 그랬는데 화이자가 뒤늦게 코백스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화이자가 코백스 주 후진국에다가 이제 뿌리는 건데 화이자 백신을 어디에 줘봐야 수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네. 코백스 화이자 물량이 배정되면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화이자의 목숨 걸고 있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와 다르게 우리는 화이자를 중심으로 보면 네. 계획보다 훨씬 빨리 화이자를 접종하고 훨씬 많이 물량을 배정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배 거의 제약 그 업체에 계신 것처럼 취재가 잘 되어 있으시네요. 가장 중요한 건 하재현 네. 기자가 지금 지적한 네. 집단 면역이 네. 언제 형성될 것이냐. 네. 시작부터 면역이 네. 형성될 때까지 11월 목표가 네. 무지하게 타이트한데 네. 완벽하게 네. 아마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네. 달성이 될 걸로 네. 전망이 됩니다. 우리 뭐 어디 예방의학과 그 교수님을 모시고 네. 코로나19에 대한 제가 뭐 교수님 특집 프로그램을 필요 없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네. 뭐 어쨌든 그 코로나19 예방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 총선 때도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당이 아주 총선에 엄청난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잘 극복을 하면서 거꾸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총선 압승의 요인이 됐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그 가격 이 폭등, 불안 조짐과 함께 그 정부의 그 방역 실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4월 달을 이제 서울, 그다음에 부산 보궐선거를 좀 그 치르러 보려고 하는 그런 야당의 좀 속셈들이 좀 보이긴 했어요. 보수 언론들과 함께.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부동산도 뭐 완전히 안정화되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년 말에 비하면 이제 부동산도 점차 좀 안정 기조에 들어가는 것 같고 이 백신도 지금 이제 정부가 굉장히 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분하게 잘 밀고 가면서 네. 백신 정책 그리고 이 코로나 정책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신뢰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